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교실 3편 이제 교실이 이렇게 프로젝터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 많은 교실에서 할 수가 있지만 프로젝터가 한 3개 있다, 뭐 2개 있다 하는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전자칠판 혹은 칠판, 그 다음에 그 줌과 같은 현재 쓰고 있는 이제 이런 내용들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 현장을 잠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림에서는 향후 교실, 학교들을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기술과 내용을 하는데, 우선은 이 칠판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영원히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그것이 전자칠판이 되든 무엇이 됐다 해도 이 블랙보드는 항상 있다. 거기 쓸 땐 여기 나오는 거죠. 이쪽 그림에 이제 나오면서 이 칠판 펜을 가지고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펜이 있으니까 전자칠판이라면 여기다 이제 펜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되면서 펜을 쓰게 되면 크게 되는 거죠. 뭐 만약에 이제 직접 그 글을 쓴다, 펜을 쓴다, 여기다 쓰는 거죠. 이렇게 써서 나가는 교실 수업이 되는 것이 될 때, 그렇게 수업이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교실에서 보는 학생들은, 교실에 보는 학생은 칠판과 선생님을 보기도 하지만 비대면으로 온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비대면 학생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비대면 학생들이 있을 때는 학생들은 여기를 보기도 하고 선생님을 보기도 하겠죠.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가 있는 교실, 이 교실에서 비대면 학생들이 저렇게 보는 거 하고 이렇게 그 만들어진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죠. 여기는 수업 교실인데 선생님과 칠판과 프로젝터와 비대면 학생이 있는 교실인데, 여기서 선생님과 칠판을 보고 또 파워포인트 프로젝터를 보는데, 이것이 실제 그 비대면 학생들에게는 그 이쪽 파워포인트가 있는 곳에 어떻게 나가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이 화면이 그대로 거기 나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을 보는 이 화면을 선생님과 칠판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교실, 지금 여기 교실이라면 그걸 보지만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화면이 비대면에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실제 교실 수업이 되는 거죠. 실제 교실에서는 비대면, 대면, 파워포인트, 칠판이 있는 교실 이렇게 만들어준다. 단지 지금 저는 이제 이 그림으로 칠판을 만들어 놓고 현실 같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비대면으로 나가는 학생들 혹은 그 이 방송에는 이제 자막까지 이렇게 다 자동으로 나가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방송 KBS에서 하더라도 이것을 PD들이나 기술자들이 하기 어려운 데 대해서 이 아이스튜디오는 이런 것까지도 거의 선생님이 이 교탁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곳에 잠시 그걸 보여주면, 이런 그 아이스튜디오 데스크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 데스크 안에서 들어있고 제 앞에 있는 화면에 이제 여러 장면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셀프 아이데스크가 교실에 전자교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전자교탁까지도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예쁘게 비대면으로 가게 된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이제 제가 한 파워포인트를 오늘 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 설명한다면, 이 아이스튜디오에서의 하는 미래의 교실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설명드린다고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교실 안에 프로젝트가 많으면 이제 우리 다림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아이스튜디오 비디오 월, 여러 프로젝트를 연결해서 월을 만드는 거죠. 월을 통해서 교실 안에 비대면에 오는 교실 안에서 기왕이면 더 몰입감 있게 수업을 하고 더 분위기 있게 하자. 단 여기에 나오는 학생들은 굉장히 그 커다란 교실 안에는 이 월이 많으니까, 벽이 많으니까 벽에는 이제 저 옆 교실, 저 미국에 있는 교실, 여기 있는 교실 학생들이 크게 나와야 된다. 지금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제 줌에서는, 그 줌 한 화면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쪽에 나오는 학생들이 작게 되니까, 작으니까 여러 개를 나눠서 썼죠. 이렇게 썸네일처럼 복잡하게 이렇게 써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화면으로 보이는 거로는 수업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컴퓨터 1대1로 하는 건 그렇지만 교실에 여러 명이 학생이 앉아서 저쪽에 교실에 질문을 받을 때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다림에서 이 스튜디오 월이라는 기술을 써서 IS 미트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인데, 이건 짓지라고 이게 마크가 있죠. 짓지라는 데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를 이제 약간 커스터마이즈해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학교마다. 그러니까 월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무한대로 다 쓸 수가 있다. 저렴하게 저희가 만들어서 설치비를 정말 그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또 이 LMS가 학교 행사 행정 관리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성적 내고 뭐 관리하고 이런 것이 많이 치중돼, 옛날 그 학사 행정용 LMS였다 그러면 지금처럼 유튜브나 뭐 네이버 TV나 이런 그 CMS가 무료로 강의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 보안 이런 게 요구되면 뭐 와우자 서버, 아마존에서 하는 거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이 편하게 되어진 시대, 유튜브에 동영상이 있은 후에 LMS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들 고려한 미래의 교실은 마치 영화관을 한 것처럼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 간단히 제가 이제 지난번 2탄 그 미래교실 강의에서 이렇게 화면을 했고, 여기 보시면 질문하고 교실이 보이는 거죠. 이 줌처럼, 물론 이제 비대면 온 학생들은 줌에 익숙하니까 이런 화면으로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교실 안에 보이는 것은 멀티 세션, 그러니까 1세션, 세션 1은 클래스 1과 세션 2는 클래스 2, 이렇게 여러 군데를 연결해서 거기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식의 수업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러한 그 곳에는 아이스튜디오로 강의를 하는 선생님, 이 교탁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들어있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이 교탁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고, 이 벽에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하는 화면, 또 줌 혹은 아이스튜디오 미트로 하는 화면들이 돼서 교실에 오면 멋지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의 그 환경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여기서 잠깐 제가 그 비디오를 틀어드리면 하고 싶다 하면, 이 프로젝터 스크린이 다 인테리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간단히 스크린에 그림만 나오게 되면, 이것은 교실의 인테리어 프로젝터 안 쓸 때는 그 인테리어가 되는 거죠. 인테리어에서 하는데, 이게 그 비디오 월 기술이니까 뭐 여러 가지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 다양한 스크린들, 별로 다양한 스크린들 마음대로 스위칭하면서 보여주는 월 컨트롤 기능이 다 들어있지만, 이제 많은 시간에는 그 스크린에다가 이제 블랙보드처럼 쓰기도 하고, 뭐 그 라이딩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그 컨텐츠도 보이지만, 또 평상시에는 멋진 스튜디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계속해서 간단히 그 강의실이 선생님의 집중하는 강의가 되고, 거기에 다양한 것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교실의 분위기를 선생님마다 다른 느낌으로, 또 이 교실의 분위기도 또 더 심각한 교실로 하면서 이 내용을 바꾸고 교실을 바꿈으로써 강의실은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진다. 거기다가 멋진 그 외부 공간을 낼 수도 있고, 이러한 야외 환경 분위기도 하고, 바다와 같은 느낌도 넣고, 또 도시와 같은 느낌도 넣음으로써 우리는 교실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동안 자유로운 인테리어 공간으로 변할 수 있게 되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강의를 할 때는 즉시 그 이 안에서 강의 장면들이 보이는 교실로 둔갑되는 프로젝트에 의한 인테리어, 가변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한 교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밖에 있는 학생, 핸드폰으로 보는 학생, 또 교실들이 연결되는 그러한 교실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다림의 새로운 교육 환경 플랫폼 미래 교실은 5G, 4G로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 공간상에서 공간과 시간이 떨어져 있어도 봐야 되고, 또 그 시간에 못 들어온 학생은 LMS나 CMS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모든 솔루션을 원터치 선생님에 의해서 제어되고 구동되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방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다림의 미래교실의 기본 철학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미래교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파워포인트 할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그 포인터로 그 어디를 이렇게 가리키면 되죠.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 화일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스튜디오라는 교탁,
안에 들어있는 이제 셀프 방송국과 아이보드라고 하는 이제 멀티 프로젝터로 연결하면 큰 교실들, 뭐 프로젝터 가격이 지금은 뭐 아주 저렴하면서도 고성능이 됐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그 이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 선생님이 전자칠판이나 혹은 일반 칠판으로 수업을 하면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원격 교실, VR 교실이죠. 여기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에 나오는 VR 교실로 나올 때에 현재 우리가 뭐 쓰고 있는 줌을 써도 좋고 다리미 아이스 미트를 써도 좋고 이걸 썼을 때에 이쪽 교실에서 보는 학생, 이쪽 교실에 보는 학생이 이 화상회의로 연결되고 아이스튜디오 VR 교실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쪽 교실 학생도 같은 이 선생님을 VR로 보는 이 화면이 실제 여기서 학생들이 선생님 보고 칠판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또 그것을 학교에 오지 않는, 교실에 오지 않는 학생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고 이 강의가 끝나면은 다시 LMS로 올라가서 언제든지 시험도 보고 문제도 보고 풀면서 이제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 이 LMS도 역시 다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픈 EDX, 지금 하버드, MIT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오픈한 것이니까 거기서 같이 전 세계 MOOC 플랫폼을 쓰자고 모든 사람한테 그 방대한 LMS의 여러 기술들, 학습 관리 분석까지 다 되는 최첨단 기능들을 이제 저희가 그 오픈 그 LMS를 이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그동안 LMS 학교 행사 관리, 행정 관리까지 다 넣어야 됐으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했는데 다림에서는 그 수업 동영상을 유튜브든 이런 데 올렸을 때에 그것을 쉽게 관리하고 만들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뭐 저렴하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즈 시켜주고 선생님 원하는 대로 약간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큰 경비 없이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교실부터 교실에 강의하는 장치를 바꾸는 것을 저는 이제 미래교실, 온라인 스마트 교실이라고 하고 또 원격지에서도 이렇게 수업이 되게 되는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하는 수업이 바로 그 이런 공간으로 나가게 되는 이러한 방식의 교육 변화를 했을 때에 교실에 오는 학생들은 이제 강의는 LMS 들어도 되니까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있는 걸 들어도 되는 거니까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강의실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림에서 하고 있는 그 여러 장비들, 기술들은 그동안 방송 시장에 쭉 판매해오던 정말 많은 나라, 전 세계 어딜 가서도 다림의 그 아이스튜디오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는 셀프 스튜디오, PD 없이 선생님 혼자 하는 강의 장치를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번 토요일 날은 한국교육공학의 핵심인 교육공학회 에서 하는 새로운 원격 컨퍼런스 발표회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되는가 곧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입증된 다림의 기술들이 이제 아이스튜디오라고 강의하는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런 장치가 교실 안에서 교탁으로 들어가고 전자칠판 혹은 일반 전자칠판과 연동해서 수업이 교실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실시간으로 자동 혹은 뭐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더 좋고 자동으로 그것이 옆교실 스마트폰으로 가게 된다. 또 교실에 기왕 올 때는 아이보드라는 거에 의해서 멋진 교실 환경이 만들어져서 딱 앉는 순간 인테리어부터 강의할 때는 여러 교실이 함께 보이는 이러한 그 VR 교실 기술들을 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줌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어카운트에 여러 명이 들어오는 방식이 아닌 여러 세션, 그 각 교실별로 또 미국 교실은 일로, 한국 교실은 일로 넣어서 그 화면들을 구성을 자유롭게 여러 어카운트를 열게 하는 화상회의를 아이스 미트를 짓지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린다. 학교 안에 보안 문제도 없고 또 서버 문제도 없고 네트워크 문제도 없는 자체 서버를 뭐 조금 더 크게 가져가려면 KT나 SK 그 클라우드에 얹어주면 되니까 그런 것을 제공해 드린다. LMS도 최첨단 하버드, MIT에서 쓰고 있는 소위 MOOC의 창시자 같은 EDX 플랫폼을 개발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오픈한 오픈
오픈 EDX를 여러분 학교의 웹사이트 같이 만들어 드려서 직관적으로 최첨단의 LMS를 쓸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학교에서 그동안 설치한 LMS는 다소 학점관리, 학사관리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건 그대로 쓰되, 강의의 새로운 미래교육을 위한 LMS는 미국에서도 많이 특별히 개발된 이 LMS 방식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CMS, 소위 비디오들을 어디다 놓습니까? 그러는데 저는 강력히 유튜브를 쓰기를 권장하고, 그렇게 좋은 서버, 강력한 서버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하는 비디오 서버와 LMS, 그 다음에 화상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러분이 경제적인 코스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설, 여러 가지 학교 이런 것이 있다면 강의를 이제 학교 소위 그 CMS,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와우자, 아마존에 제공하고 있는 이제 와우자 서버죠. 거기다 올려드리면 되니까 그거 조금도 역시 저렴한 가격에 해드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교실도, 편집실도, 뭐 방송실도, 아이스튜디오 하나가 있으면 방송실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첫 번째 이제 이 미래 교실의 첫 스텝은 이렇게 아이스튜디오라는 방송 서버, 그걸 가지고 이제 인테리어를 구축하고 마이크도 넣고 스피커도 넣고 했는데, 이런 총체적인 걸 데스크 하나로 방송국으로 만들어서 지금 카이스트의 그 셀프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선생님 여기 오시면은 원격체 학생이 다 나오게 되는 자체용 방송국, 전 세계에서 아마 최초로 이런 것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서버, 또 콘솔, 좀 큰 방은 콘솔 데스크까지 좀 크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이 모든 기능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돼서 이제 방송 제작에 복잡한 기능이 없이 그냥 앉으면 된다, 이라는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운 기술들을 개발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예를 들면은 이런 여기 칠판들이 여기 있게 되는데, 이런 교실을 꾸밀 때에 제가 참고로 이 칠판을 만약에 더 크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크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돌릴 수도 있고 변화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직접, 요즘 뭐 3D 프린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쓰니까 만들어 낼 수도 있게 만드는 다양한 기술들을 저희가 하면서, 이 특허 기술에는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를 만드는 가상 전자칠판을 이쁘게 할 수도 있고, 스튜디오 디자인부터 할 수 있는 올인한 패키지의 유일한 제품이다. 또 가상 카메라, 여러 카메라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이런 이 카메라 액션들은 사실은 전문 KBS, MBC에서도 아직 하지 못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방송에서 보지 못하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 그런 것이 바로 이 가상 카메라 다림이 세계 최초로 냈던 특허 기술입니다. 가상 카메라 기술에 의해서 하고 있다. 또 그 안에 그 PD, 지금 작동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이 방 안에 아무도 없다고 제가 이제 저 뒤에다가 카메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것 등 약 60, 70가지의 특별한 우리만이 이것이 되어 있는 기능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그냥 강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모든 그 한국에 있는 방송실들은 다 이 서버만 넣으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만 바꿔도 상당히 바뀌니까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이것은 과거에 이렇게 컴퓨터 서버로 해서 이제 시스템 구축하고 공사하고 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금년도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콘솔 데스크 안에 다 집어넣어서 누구나 그냥 혼자 하는 방에는 셀프로, 또 좀 큰 방에 여러 군데가 올 때는 이런 콘솔 데스크를 넣고 작동지 않은 마우스하고 키보드만 가지고 어디서나 또 셀프로 아나운서가 여러 명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튜디오는 줌이든 유튜브든 뭐 페이스북이든 어떤 거하고도 연동이 되는 방송국이 돼서 방송국에서 위성방송도 하고 케이블방송도 하듯이 여기서 줌으로든 유튜브로든 네이버든 다 연동돼서 나가는 걸 총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스튜디오는 방송국이다. 중계차, 줌같이 원격지와 연결한 중계차들이 다 연결되는 것이 돼서 선생님 강의와 원격지 학생이 함께 나오는 이런 화면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림의 비디오 월 기술은 이 여러 대의 프로젝터를 여러분들이 뭐 스위스에서 만든 또 이런 비디오 월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은 이것이 전문 스크린 위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이 매우 전문가들이 쓰기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림이 만든 그 아이월 기술, 아이보드, 칠판에 들어갈 때는 아이보드, 그냥 월만 가져갈 때는 아이월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보드 기술은 그 보드에 아까 보인 것처럼 1교실도 2교실도 이렇게 나와서 보여줘야 되니까 큰 프로젝터들을 연결해서 엣지 브랜딩이 되면서 그 안에 다양한 스크린들을 마음껏 배치하고 그 스크린 안에 있는 컨텐츠를 스위칭할 수 있는 스위처 믹서 엣지 브랜딩이 동시에 되는 월 컨트롤러다. 이것은 다름이 옛날부터 이제 3D 쪽을 많이 엔진을 다루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이것도 뭐 최초를 너무 많이 말씀드려 죄송한데 최초로 3D 엔진에 의한 실시간 스위칭 엣지 브랜딩 기술을 만든 이제 우리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미래 교실과 같이 여러분들 첨단 교실을 꾸밀 때에는 프로젝터가 저렴했으니까 싸진 걸 넣어도 좋고 뭐 지금 만 루멘스 이런 것도 한 5-600만 원이면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걸 집어넣게 되면 멋진 교실을 꾸밀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김해에 이제 그 스크린 여기 다 이 화이트보드를 쓸 수도 있는 거면서 또 전자칠판 기능도 되면서 또 비디오 월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할 때 이 스크린을 우글쭈글하게 어떻게 저 내 인테리어 하신 분이 잘못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멋진 교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크린의 쉐입, 이렇게 막 찌그러진 쉐입, 평평한 쉐입 이런 것들도 이 그 3D 매핑 방식에 의해서 이제 해결하게 하고 카이스트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인데 벽에다가 여러 프로젝트를 넣어서 학생들이 여기 앉으면은 전 세계 교실이 같이 보이는 느낌이 되게 하고 또 이벤트나 뭐 이런 그 컨퍼런스 등도 앞으로는 다름의 기술에 의해서 멋지게 바뀌어질 수 있다. 그 실내로 이렇게 교실에 이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교탁으로 해서 선생님 강의를 할 때 학생들도 여기를 보는 것이 선생님보다 훨씬 크고 멋있게 나오니까 더 몰입이 되고 또 비대면 학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기다가 프로젝터들을 여러 대를 넣게 되면 이런 작은 덤네일 학생들이 있구나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큼지막하게 교실이 보이는 그러한 것이 되고 서울예대에도 지금 설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애트리에서 실제 그 강당 큰 강당에 많은 사람이 지금 이제 오지 못하니까 듬성듬성 이렇게 앉히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도 다른 데 지역 다른 애트리의 광주 이런 데들 다 우리 아이스튜디오로 그 회의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저희 장비를 하나 구입을 해서 직접 여기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방송도 내부 연구원들은 한 2,500명이 방송을 보면서 또 외부로는 인터넷으로 갈 수 있게 또 줌이 아니고 이제 애트리 여기는 화상회의를 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화상회의를 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스튜디오 미트는 이제 그 자체 서버, 학교 안에 서버를 구축해도 되고 뭐 다림 서버를 활용해도 되고 자체 서버를 통해서 이 강의실, 교실과 같이 이제 개인용으로 여러 명이 보이는 줌 같은 것도 가능하지만 여러 세션, 1클래스, 2클래스, 클래스 1 그룹, 한국에 있는 그룹 네 군데만, 미국에 있는 그룹 네 군데에서 다양한 모니터에 여러 개를 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들의 자체 화상회의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유스트림 이런 데로 다 나가게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짓지라는 소프트웨어 아주 유명한 전 세계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을 저희가 약간의 커스터마이즈만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개발해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커스터마이즈 서비스만 하고 여러분들 KT나 이런 서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드림으로써 누구나 이제는 비싼 가격을 드지 않고도 무한대여 카운트를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 iClassroom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 교실에 가면 이제 그 여러 화면에다가 보여야 되는데 이 그림이 여기 이렇게 줌 같은 식으로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교실이 크게 나와서 보이게 하는데 여러 프로젝터로 연결되게끔 프로젝터와 선생님 강의하는 아이스튜디오와 이것이 함께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EDX는 다림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MIT 하버드 등에서 쓰던 MOOC의 효시 EDX 개발자들이 전 세계 대학이나 학교들을 위해서 이 그동안 개발된 모든 것을 풀리 오픈 시켜버렸습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LMS 한번 학교를 꾸밀려면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들은 아주 저렴하게 서버를 구축해 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니까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아주 직관적이고 또 이 안에 있는 그 LMS의 기능들이 여러분이 그 지금 현재 MIT 하버드의 EDX랑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여기 연결하거나 유튜브도 좀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나는 그냥 하겠다 하면 그렇게 또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 플랫폼을 이제 바꿔나갈 수 있다. 새롭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제 한번 강의한 게 유튜브에 올라간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강의 내용이 만약에 정말 KBS에서 하도 EBS도 이렇게 아름답게 안 됐는데 이 강의 보는 것이 충분히 교실 가서 선생님 보고 실판 보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강의는 미리 만들어 조금 잘라서 LMS에 넣어놓게 되면 학생들은 집중해서 이 5분 강의를 볼 동안은 이 질문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는 저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게 되니까 집중해서 또 그것이 숙제와 시험과 연결됐다면 더 자세히 보겠죠. 그렇게 됐을 때 교실에 오면 학생들은 대화하고 토론하고 질문해야 되니까 자연히 플립 러닝의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소위 스승 코치가 되는 기능들이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 교실은 지금 기존의 교실은 몇 개의 프로젝트만 더 넣고 아이스튜디오 데스크 이번에 조금 더 이쁘게 만든 교탁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고 이 교실 안에 이제 전자칠판에 수업을 해도 된다 그냥 블랙보드로 해도 된다 그것을 합성해서 보내주는 것을 이제 한다. 예를 들면 지금 많은 대학에 보니까 트래킹 카메라가 들어있는데 트래킹 카메라로 선생님과 전자칠판의 내용을 합성해서 자동으로 되게 하는 아이스튜디오 200 같은 기능들을 탑재하시면 기존의 교실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교실이 함께 있는 수업을 하는 교실 또 떨어져 있는 교실은 선생님이 없어도 선생님 강의와 학생들 다른 교실이 나오니까 VR 교실이 만들어지게 되고 기왕 학교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곳은 이제 다른 교실과 선생님 멋진 강의가 나오게 해서 이런 형태로 이번에 카이스트에도 설치를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2019년 자꾸 1900이라고 그러네요. 2019년에 그 코로나 이전 마지막 그 이러닝 코리아 그 심포지엄에 장관님이야 많은 이제 전문 교수님들 서울대 뭐 사범대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이 하는 행사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초기 단계 아이스튜디오 이런 교실용인데 그걸 써서 이렇게 심포지엄을 하면서 이 강의 내용이 녹화 방송이 됨으로써 여기 오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보게 됐다. 또 이런 이제 교실에 직접 이걸 써서 강의했을 때 이 강사의 얼굴이 커지고 자료가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더 멋있게 됐지만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미국에 사는 어떤 MOOC 강의보다 더 집중도가 있게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한국 행정학회 에서 요청이 있어서 급히 이제 그 아침 좀 일찍 가서 현장에 이제 어떻게 배치가 돼서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때 이제 차관님이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시고 이 캐리스 원장님은 이제 대구에서 줌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줌으로 들어오는 화면 중에서 발표하실 때는 크게 하고 이쪽에 이제 그 학회장님하고 같이 토의하거나 이럴 때에 여러분들 JTBC나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보다 더 멋진 장면을 즉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었다. 이렇게 기동력이 있게 장비가 환경에 맞게 간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아이스튜디오에 보이는 새로운 특징입니다. 이번에 다음 주 토요일 날 교육공학회가 하는 부분은 발표자도 또 여기 사회자도 그리고 대담도 다 아마 여러분들이 종편 방송에서도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걸 제가 직접 한번 시연해 보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앞으로의 교실 비대면 것이 되느냐. 이제는 더 이상 교실 안에만 모인 사람끼리 하는 그런 그것이 아니다. 이제 앞으로의 미래 교실은 모든 5G 공간이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교실이 된다. 스마트 공간에 사는 교실 방식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 미래교실의 형태를 다림에서는 이렇게 어디든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그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이스튜디오와 아이스튜디오 미트, 아이스튜디오 LMS, 또 아이스튜디오 CMS는 이제 유튜브라고 보시면 되죠. 따로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고 와우자는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데서 하게 되고 수업도 이제는 칠판으로 하는 수업 그냥 여기를 전자칠판이라고 놓고 이쪽에서 수업을 하면은 이제 수업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교실에서 칠판과 선생님을 보는 수업을 하지만 그 수업이 그렇게 나가는 수업이 이 옆에 프로젝터에는 이렇게 실제 그 프로젝터 하나에서 비대면 수업 학생들이 보는 화면을 보면서 또 여기 학생들이 있는 걸 보면서 교실 안에서 비대면과 또 비대면 학생이 보는 장면과 선생님이 쓰는 칠판을 같이 보는 교실 안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통해서 미래 교실, 교실은 교실 안에서도 교실이지만 미래 교실이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교실로 변화된다. 그 교실 안과 밖에 연결되는 공간이다. 교실에 가면 극장처럼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